네.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어제 미국장이 나스닥이 좀 올랐나요? 네, 네. 나스닥이 좀 올랐고 다음과 다음은 뭐 좀 거의 보합이죠. 또 오늘도 역시나 혼조입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 네. 사실은 지난주도 그랬고요. 혼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조만 계속되다가는 혼절하는데. 사실은 주식은 이런 걸 저 라디오 스타가 사신다는 거예요? 편집하겠지 뭐. 그래서 이제 오르지 않으면 슬근슬근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상태로 계속 오래 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근데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 후반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나오면 어떡하냐? 아니, 네. 그만큼 굉장히 어떡하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5월에도 한번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림이 좀 있었기 네. 때문에 네. 특히 이번에 더더욱 경계 심리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0.3% 올랐고요. 다우는 마이너스 0.09, S&P 500은 플러스 0.02. 보합 주변에서 그냥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직전일에는 바이오주 때문에 바이오주가 좀 오르면서 나스닥이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요. 어제는 애플과 아마존, 특히 아마존이 어제 2%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제 러셀 2000 지수는 플러스 1%였거든요. 여전히 밈 주식들이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제 글로벌 헬스라는 주식이 어제 85% 올랐는데요. 그 전일에 글로벌 헬스라는 기업이 뭐 하는 회사예요? 그것도 밈이야. 예. 글로벌 헬스? 예. 플랫폼 회사입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인데요. 예. 그 전날 32% 오르고 지금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그 우리 그 저도 이거 좋아 예전에 많이 갔는데 그 샌드위치 아침에 먹는 웬디스라고 있잖아요. 웬디스. 웬디스. 네. 여기 밈 주식이 또 포함이 돼 가지고 웬디스 샌드위치예요. 저 예. 햄버거 아니에요? 햄버거. 예. 햄버거지 햄버거. 네, 웬디스 버거. 예. 네. 네. 25% 어제 올랐습니다. 네. 이제 스타트 한다 뭐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웬디스를. 예. 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또 잠깐 코멘트를 좀 드리면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언택트 주식 막 이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빵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 들면서 미래차 얘기만 했잖아요. 배터리 얘기하고 테슬라 얘기만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동안 우리가 코인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면서 이거 한때 이러는 거지 주식시장에 비트코인 항상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또 코인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지금 맨날 밈 주식 얘기하잖아요. 어제 제가 밈 주식 얘기 오늘도 이게 그냥 유행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지 이게 주식시장의 주류는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거나 하거나 아니면 주도하는 섹터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도 사실 요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지금 반도체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삼성전기, 삼성 SDI, LG전자, LG이노테 얘네들이 전부 다 비슷한 차트로 그냥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는 약간 올라왔어요. 먼저 2주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자동차는 약간 고개를 들었지만 네. 자동차 역시도 그렇죠. 2차 전지 다 고생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일 많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일 많이 갖고 계신 것 섹터 중에 하나가 5G더라고요. 5G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5G를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상당히 많이 갖고 계세요. 보면요. 바이오. 바이오도 많이 갖고 있는데 바이오는 아예 말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아, 네. 말을 못 꺼낸다. 예, 네, 네. 지금 바이오에 물린 분들은 이제 거의 뭐 포기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바이오는 아예 이제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폴더블 이런 건 말도 안 해.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시장이 그렇게 주도 시장,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고 해서 시장을 끌고 가는 흐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밈 주식이라든지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뭐 며칠 만에 뭐 200% 300% 뜨는 종목들이 몇 가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시기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이런 비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담갔던 거나 원래 거래 많이 했던 게 다 안 좋네. 보니까 뭐 삼성전자, 네. 네, 그죠? 하이닉스 네. 마찬가지고 네. 현대차도 크게 보면 그렇고 네. 바이오, 네. 5G. 네. 네? 또 뭐 있지? 2차 전지. 배터리. 예, 2차 전지. 아, 근데 그것도 좀 안 좋잖아. 네이버.
요즘에 네이버도 좀 네이버도 좋습니다. 네이버도 좀 그렇죠. 카카오는 올라가는데 네이버 좀 네. 상대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상 최고가 치니까 썰렁한 거지. 예, 체감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게 언제 해소가 될까?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어제 애플, 아마존이 올라서 그만큼 좀 올랐고요.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이런 거 좀 빠졌고요. 테슬라는 상승하다가 약 2.3% 상승하다가 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중국의 월 판매가 예상보다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저도 어제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뭐라고 해야죠? 외국차, 외제차. 네. 외제차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차의 판매 1위가 이것 저기던데요. 테슬라. 네. 우리나라요? 네. 네. 보니까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그렇던데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판매는 계속 많이 늘고 있구나 우리 걱정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많이 좀 드는 어제 자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올랐잖아요. 예, 근데 다시 밀렸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있는 거죠. 우리 삼성전자 그렇게 좋다 하지만 못 오르는 이런 것은 이제 시장 분위기가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거 아마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상당히 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0포인트 살짝 위로 올라섰고요. 원화도 그러다 보니까 좀 올라왔습니다. 1117원까지 올랐고 위안화는 6.4 위안까지 약간씩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뭐 크게 움직이는 부분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게 만약에 위쪽으로 가면 원화나 위안화가 위쪽으로 가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매도 포지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538%로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지금 니케이 225는 어제 마이너스 0.17%였는데요. 니케이 225를 보면요. 단기적으로 추세 하락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그래요? 상승하락 하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니케이 225는 여기서 다시 꺾어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유럽이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상해 종합지수로 마이너스 0.54%로 이제 마감했는데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했죠. 돌파 후에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네. 뭐 양호한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유럽의 주요 선진 유럽 지수는 상단의 박스권에 계속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플러스 0.2, 마이너스 0.2 사이에서 약보합이나 강보합에서 있었는데 어제 유로존의 1Q 성장률이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 박스에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난달에 그거군요. 그죠. 모델 Y가 네. 모델별로 따졌을 때 1위를 잠깐 차지를 그래 했다는 거고 제 생각에도 그래요. 예. 예. 모델별로 예 모델 예. 예. 전체 수입은 뭐 당연히 예. 저 벤츠 뭐 폭스바겐 예. 그다음 2위가 벤츠 E클래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니, 그러니까 모델별로 예. 이제 모델 Y가 새로 나왔잖아. 예. 그게 이제 예. 모델별로 1등한 거고 예. 브랜드별로는 예. 테슬라가 1등은 아니다. 예. 그런 얘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우리 차 박사 예. 감사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예. 네. 그리고 미국도 역사적 신고지수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코스닥 우리 코스피도 역사적 신고지수에서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코스닥과 코스닥은 신고지수 근처에서 있긴 하지만 이 박스의 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폭 큰 폭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는 이제 하단으로 이제 하향 돌파할까 봐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예드 이 차트를 보면은 하단으로 만약에 하향 돌파하면은 곧바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재집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모양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제 결과치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제 월드뱅크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2021년 5.6%로 발표를 했고요. 지난번에 4월에 IMF에서 6% 발표했거든요. 이번에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국이 8.5%, 유로존이 4.2%, 일본 2.9%, 미국 6.8%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가져온 이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요. 우리 네. 시장하고 엮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 건데요. 일단 수치는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격차가 훨씬 더 커질 거다. 불균형이 더 많아질 거다. 이거 백신 보고 때문에 그렇다. 이거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에 미국이 테이퍼링하기 직전에 유럽의 남유럽이 좋지 않았던 걸 좀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아시아의 좀 좀 부실 국가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들고요. 근데 우리 시장은 과거에 지난 십몇 년 동안
우려되는 소위 부실 국가로 표현하는 좀 애매하고 우려되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때 우리 시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스권에 좀 있었고요.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었다라는 걸 좀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때문에 요 설명을 좀 드렸냐면요. 네. 유로존이 이번 1Q GDP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19개국이거든요.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EU 통계국에서 발표한 건데요. QOQ로 마이너스 0.4, YOY로 마이너스 1.3%예요.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생각해보면은 지금 전 세계가 회복되고 있고 경기가 팬데믹 때문에 급성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유로존 물론 19개국이 통계를 냈기 때문에 평균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네. 유로존 1분기가 역성장이에요. 역성 1분기 역성장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 있죠? YOY로 1.4% 역성 19개국을 이제 평균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요. 유럽이 지금 YOY로 1.3% GDP 성장률 역성장으로 1Q에 발표가 됐는데 네. 월드뱅크나 IMF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유로존은 4% 이상 올해 성장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였는데 그러면 4%까지 가려면은 이번 역성장에서 2분기에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게보다는 하반기에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수치가 나와야지만 이 4% 나와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유로존은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또 19개국이 통계치니까 네. 주요 선진국의 부유국가들은 이미 좋아졌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는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한 거거든요. 이게 왜 우리 시장하고 연관이 있냐면 우리 시장은 여기와 연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이머징 국가에서 우리는 괜찮은 국가이고 부유국가이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2분기에 들어서 지금 6월이 2분기 마지막이잖아요. 사실은 1월 11일서부터 주춤하다가 반응 좋다 또 주춤하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바야흐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 이 월드뱅크에서 이 수치 나오는 것처럼 이 3분기, 4분기를 지나면서 더 높은 숫자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숫자를 맞추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 것은 향후에 우리 시장의 시황 판단할 때 가이던스로 어느 정도 두고 이게 딱 맞다 맞다를 떠나서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장주 가치주 논란은 요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배터리, 뭐 반도체는 사실은 이제 완전 성장주는 아니고 경기 민감주에도 들어가지만요,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주춤하고 있잖아요. 특히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오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성장주에 많이 껴 있거든요. 미국의 빵주들이 지금 못 가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대표 종목들이 지금 그렇게 성장주 섹터에 껴 있어갖고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가치주가 한 번 돌았고 그다음에 경기민감주 돌았고 그다음에 컨택주들 돌았고 그랬는데 예. 그다음 이제 소비주도 돌았고 그러면 성장주 다시 가긴 갈 건데 언제쯤 갈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의들을 좀 하고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료들이 좀 나왔는데 그 자료 중에 하나만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 일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언제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테이퍼링을 결정하면 되지 않겠냐. 테이퍼링을 결정되면 미국에서 그럼 제가 볼 때 올해 8월인데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잭슨홀 미팅. 예, 잭슨홀 미팅 지금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참 휴가 시즌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 랠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에서 네. 오르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랠리가 되면서 처음에 가치주 오르고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오르고 산업주 오르고 이런 것들은 다 인플레이션 관련주란 말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니까 테이퍼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이제 용인하지 않겠다, 막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물가 인상의 그가 인플레이션 상승의 끝이다 거기가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딱 얘기 순간에 그러면 거꾸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랠리에 포함되어 있던 섹터들이 주춤하면서 반대로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웠던 섹터가 이 성장주 섹터이기 때문에 성장주 섹터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금리가 떨어지는 예,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월드뱅크 얘기하고 유로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장주와 가치주 얘기를 했어요. 요거하고 네. 우리 삼성전자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뭐 미국 시장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까지 왔는데 미국의 빵주들을 보면요, 우리 삼성전자하고 뭐 똑같아요. 미국의 그 나스닥의 ETF가 QQQ죠. 네. QQQ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 그냥 지금 삼성전자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재미없어요. 네,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계속 그냥 약간 마이너스에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빵주가 오르고 전반적으로 한번 또 레벨업되고 우리 삼성전자가 오르는 단계 시기가 언제쯤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8만 2천 원입니다. 근데 시가총이 550조예요. 시가총이 550조인데요. 이게 올해 컨센서스가 네. 영업이익이 48조입니다. 근데 지난번 1Q에 9조 3천억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11조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2분기까지가 20조죠. 네. 그러면 올해 48조가 나오려면 앞으로 28조가 더 나와야 돼요. 3Q, 4Q에. 15조씩 해야 되는 거죠. 예, 14조씩 나와야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 1Q, 2Q보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게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보고 네. 있고 실제로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더 좋다라는 거 하반기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서 다시 움직이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 시점은 어디냐라고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48조로 그냥 계산해가지고 멀티플 12배로 했더니 8만 6천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8만 6천 원? 예. 그리고 멀티플 13배로 하면 9만 5천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엊그저께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전자 타겟 프라이스 12만 원짜리 하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만 원 가기 위해서는 14배에서 15배 정도 가야 돼요. 이게 멀티플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멀티플이 14배, 15배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요. 네.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언제쯤 만들어져? 지금 그런 환경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아니기 때문에 얘들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국면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환경이 언제 만들어지느냐를 다시 아까 월드뱅크에서 얘기하는 유로존의 올해 GDP 성장률 4.2%로 봤는데 1Q에 역성장이었다. 그러면 EQ에 갑자기 왕창 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하반기에 좋아질 거고 하반기에 유로존의 성장률이 굉장히 급등하는 상황이 그런 벌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유로존의 전체가 19개국 전체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 아래 좋지 않았던 국가들도 좋아진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머징 국가들이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장이 만약에 좋아지고 삼성전자가 다시 이 가격에 가는 시점은 이게 하반기에 3Q를 지나면서 3Q 후반기서부터 4Q를 가면서 3Q 실적이 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10월이네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좀 지금 답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아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말씀드린 게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테이퍼링 결정되면 다시 얘네들이 갈 거다 이런 표현을 좀 하거든요. 즉 테이퍼링이 결정되면은 이제 빵주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정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언제쯤 갈 거냐를 내가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세워놓고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가 판단. 그리고 만약에 뭐 테이퍼링 얘기나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주가가 변동성이 생겨서 만약에 빠진다 이랬을 때 내가 어떤 판단을 할 거냐 이런 판단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리 이런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예를 들으셨지만 네. 다른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네. 내가 아 이런 상황들이 되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네. 그때 이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또 만약에 내 예상과 달리 간다면 예.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전략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정답이시고요. 네. 만약에 이게 갖고 있으면은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식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였을 때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거,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은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때 또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제 나온 뉴스만으로 봐도 이제 그런 플로우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생각이 대부분 바람이더라고. 기대라고 표현하죠. 기대. 예. 이렇게 기대라고 표현하죠. 네. 네.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아, 제발 이렇게 되면 되라. 왔다 갔다 하죠. 예, 네. 그렇게 돼야만 한다. 자, 또 뭐 혹시 이슈 뭐 아까 뉴스 3에 말씀하셨는데 네. 잠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에 저서 바이든이 중국 겨냥해서 스트라이크 포스 만들었다는 거, 요거 아까 뉴스 3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네, 타격 기동대, 무역 타격대 뭐 해석을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아까 뉴스 3에 다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이 집중해서 공급망 새 전략 수립을 하는데
그 스트라이크 하는 섹터가 뭐냐가 딱 네 개가 나왔죠. 뭐냐 반도체, 배터리, 제약, 희토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를 하죠. 네. 이들이 주식시장에 좋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섹터가 성장 섹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패권 경쟁에서 질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전면에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섹터에서 우리는 앞으로 성장을 바라보고 투자를 할 때 이 섹터에서 계속해서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심플하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자, 바이오도 들어가 있다라는 게 참 의미심장하네. 바이오죠? 바이오는 무조건 바이죠. 네. 그래서 많이 바이했는데. 근데 우리나라 CMO 업체의 그 의미 있는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왜냐하면 신약 개발하면 뭐하니? 니는 만들 수도 없는데.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개발한 저 백신도 미국에서 Made in USA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다 해외에서 만들어 오는 거잖아. 인도에서 만들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밸류를 조금 더 쳐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도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에 갖고 계신 분들이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바이오 섹터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제네릭의 쪽이나 아니면 CMO 쪽이 더 각광을 많이 받는 분위기고요. 그쵸. 전통적인 항암 파이프라인보다도 시장 전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은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그 원격 킬러라든지 이 플랫폼 회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쪽이 좀 뭐랄까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각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결국은 시차를 두고서 어떻든 우리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과거의 전통적인 항암 파이프라인 쪽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통 거기를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번 성공하면 대박이니까. 그렇죠. 그쪽을 많이 보시는데 전체적인 기류는 그것보다는 제네릭이나 CDMO나 아니면은 원격의료 같은 뭐 또는 진단 하고 있는 플랫폼 회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더 건강기능식품 그런 쪽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액티브 ETF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